Selamat datang di Tokopedia Waktu Indonesia Belanja Cabang Korea. Tentunya jangan lupa untuk mengikuti protokol kesehatan dan juga jangan lupa untuk menikmati acara kali ini. Nah, tanggal 17 Agustus yaitu merupakan hari perayaan ulang tahun Tokopedia yang ke-12. Ini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할 분들. 글로벌 슈퍼스타 우리의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 Hello, we are BTS! 와, 올랑타운이? 올랑타운. 생일. 올랑타운. 올랑타운. 아, 맞아. 올랑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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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옹. 슬라맛 올랑타운. 슬라맛 올랑타운. 슬라맛 올랑타운. 슬라맛 올랑타운. 평소도 늘 특별한 날이겠지만 생일을 그렇죠. 특별하게 보내는 자신만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생일 자체가 어쨌든 특별한 날이라서 그냥 이제 가족이나 이제 소중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 그게 특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그렇죠. 좋은 대답이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뷔하고 3월 9일에 제 생일날 뭐 출국날이었어요. 출국날이었는데 그 저희가 아마 그 브라질을 가는 거였나 그랬는데 3월 9일날 출발해서 그 비행기를 한 경유까지 포함해서 한 32시간 이렇게 갔는데 그 나라에서도 3월 9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그러네. 지났는데도 3월 9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하루가 뒤니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생일이 네. 뭐 한 48시간 느낌으로 그치? 생일이 이틀을 네, 이틀을 했던 거예요. 그거 재밌는 생일이겠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의미 있는 네, 1년의 이틀을. 파티잖아요. 파티하면 네. 또 노래를 뺄 수 없는데 맞아. 물론 뭐 생일 축하 노래도 좋지만 또 다양한 노래가 필요하잖아요. 즉석에서 추천할 만한 노래가 있는지 먼저 진 씨에게 네. 들어갑니다. 토코페디아를 가장 잘 표현한 방탄소년단의 노래. 아무래도 역시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아이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토코피디아가 또 뭐 이런 업계 쪽에서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아이돌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잘한다. 네. 이돌라. 토코피디아 아이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전국. 쩔어. 네. 상남자 아니고 쩔어. 네, 왜냐면 그 쩔어 시작에.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네. 환영하는 네 환영하는 제이홉 씨 네 제이홉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생각나는 노래 저는 그래도 우리 정국이가 직접 작곡한 그런 매직샵이라는 매직샵. 곡이 그냥 좀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 암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마치 마술을 하듯이 맞아요. 늘 감동을 선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매일같이 선물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죠, 항상. 네. 저희가 이렇게 네. 다 같이 모였잖아요. 게임을 해야지 이렇게 즐거움을 좀 이렇게 업할 수 있잖아요. 생일나무 게임이죠. 그렇죠. 과연 방탄소년단은 누가 풍선 다트 게임의 1인자일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됐죠, 이제. 좋아요. 지금 사실 뭐 누가 먼저 해도 네. 예, 다 잘하겠지만 B씨부터 가겠습니다. B씨가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못하면 이제 좀 약간 실망. 준비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점. 되게 폼을 써들 그려가지고 4점. 야, 되게 잘 던진다. 사랑해. 되게 예술적이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 네? 슈가가 지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게 폼을 써 잘 그려졌어. 네? 신기해. 이거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안 맞으면 민망하지. 안 맞으면 민망하지. 그렇게 되는 걸로. 네. 다음. 진! 왜? 뒤보고 있잖아! 너무 그렇다. 이게 이게 뭐야? 이렇게! 6점! 6점! 와 깜짝이야. 심장이 안 돼. 오케이. 다른 거 드릴까요? 삭! 이렇게. 자, 갑니다. 토네이도 슛이라도 보여주나? 예, 예. 오! 오! 우와! 아, 완벽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자 남준 씨 기대하겠습니다. 6점. 6점. 진 님과 이제 동일한 점수죠. 자, 이렇게 되면 지민 씨가
뭔가 보여주시겠죠? 재민 재민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을 했습니다. 대형 보여줘. 대형 45점 보여줘. 형 위로 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 해주세요. 오케이. 자 마지막 제이요. 그거 가능? 제이요. 몰라. 따다다다다. 갈게요. 자. 야 이건 빵점이다. 야 이건 빵점이다. 어떻게 되나요? 빵점. 닿지도 않았어. 자 1등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씨. 아~ 소감 한마디. 아 제가 또 다트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뒤로 더 잘할 줄 몰랐네요. 예. 이상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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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상하네. 다음엔 내가 이겨주겠어. 오케이 나이스. 고맙다. 야 고맙다. 이런 인성 문제 있는 사람인데.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못 이기겠다. 이거 못 이기겠다. 못 이기겠다. 토코페디아. 방탄소년단은 누가 풍선 다트 게임의 1인자일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야. 맞아! 왜? 아, 뒤보고 있잖아! 아, 에이! 형, 위로 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 해주세요. 야, 그거 가능? 야, 이건 빵점이다. 어떻게 되나요? 빵점. 삭! 이렇게. 자, 갑니다. 고랭이도 슛이라도 보여주나? 예, 예. 오! 쉽죠? 대박! 우와! 자 이제 다음 게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게임은 바로 Yes or No 게임입니다. Yes or No. 자, 이 게임은 과연 yep. 어떤 게임인지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한솔 씨. Ya, jadi di permainan kali ini setiap membernya akan keluar dan menuliskan sebuah pertanyaan di sini dan sedangkan member-member lainnya harus menjawab ya atau tidak dan mereka tidak tahu apa yang bakal tertulis di sini. Dan setelah jawabannya dibuka, maka mereka harus melakukan sesuai dengan jawaban yang dituliskan. 이번에는 제이홉 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홉. 오케이. 아, 저 우리는 대답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지. X냐? 예. O냐? 이거 전부 다 녹아는 거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죠.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예스가 좋은 답일지 노가 좋은 답일지 그렇죠. 질문에 따라서 완전 다른 아, 거죠. 아 그래. 감이네 그렇죠? 진짜. 네. 야 이거. 아 지금 우리 제이홉 씨의 표정이 벌써 네. 뭔지 오케이. 궁금하네요. 예스와 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멤버분들 자 예스 오어 노 하나 둘 셋. 이게. 와 질문 너무 강한 걸 했나? X, 자 X 세 분. 딱 반반이네요. 제요? 네네.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방탄 멤버 좋아하죠? 아 좋아하죠. 아 감사합니다. 안 좋아하는 분들 이런 인상 문제 있는 사람인데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 뭐 기본적으로 첫 질문이니까 좀. 네. 아주 가벼운데 재미있는 점. 제요 네. 잘 끊어줬어요. 네네. 아 첫째 되게 X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그렇죠. 오케이. 오 X 잘 정해야 돼요. 잘해야 되네. 자 우리 지민 씨 지금 거의 사법고시를 보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굉장히 긴 질문. 자 Yes or No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Yes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저도 Yes 하겠습니다. OX. 지금 남준 씨가 RM이 끝까지 고민하다가 X로 갔어요. 자, 남준 씨는 아직 지금 정국! 갑니다. 오, 간 거예요? 오, 갑니다. OX. 자, X는 그러면 제이홉과 슈가 두 분이에요. 근데 이 답을 보고 지민 씨가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뭔가 뭔진 모르겠지만. 지민 씨 공개해 주세요. 자, X 할게. 나 O. X 바꿨어? 자, 바꾸지 마. 이제 바꾸지 마. X. 이제 좀 바꾸지 마. 자, 마지막 기회. 자,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X, 나, X, O, O, X, O. 오케이. 또 3대 3으로 갈리네요. 또 3대 3이에요. 자, 지민 씨가 빵 터졌거든요.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보여주세요. 오. 자. 자, 경림 선배님이랑 촬영하는 게 정말 좋아. 신곡 버터 안무 보여줄 수 있어? 나 S. 자, 저랑. 촬영하는 게 너무 좋아서 버터 안무를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들 저랑 하는 게 진짜 보여주세요. 뭐 하신 분들?
어, 지금 많이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니,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요. 제가 알기로 연극영화과. 예, 연극영화과. 아, 지금 되게 열심히 스타일이.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아니, 진짜. 예, 예. 어, 지민.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난 지금 굉장히 잘 맞추고 있거든. 내 감만 아, 믿고 간다. 아, 오늘 정말 제대로. 촉이. 촉이 좋아요. 그 이거 던지는 것부터. 자, 가시죠. 가나요? 준비됐나요? 준비했어. 됐어? 하나, 둘, 셋. 오하다. 남진 오다. 자, 그럼 정국 씨 아직 이 감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진짜. 오케이. 다시 오러 갑니다. 아, 이번에 정국씨 마지막에 오 갔어. X가 이번에는 슈가와 지민 둘 뿐이에요. 공개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방시혁 의장님의 결혼식. 그가 간절히 꼭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이 대망의 결혼식 참석하시겠습니까? 아, 가야지. 아니 어떻게 결혼식에 안 올 수가 있어요. 바로 가야지. 저는 못 보냅니다. 아니 방시혁 PD님 결혼식 저는 못 보냅니다. 저희랑 같이 있어주세요. 아, 죽어도 그래? 못 보낸다. 우리 방 PD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해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정말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국 씨 뒤로 가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씨 표정이 너무 장난스러워서 지금 뭔가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자, 정국 씨, 자 공개하기 전에 하나, 둘, 셋. O 아니면 X입니다. 근데 슈가가 정말 X가 많으면 O로 가고 네. O가 많으면 X로 가고 정국 빵 터졌어. O가 두 분입니다. 진, 이번에는? 슈가, 정국. 네. 공개해 주세요. 남준이 형 제외하고는 솔직히 RMC보다 리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아~ X. 자, O 누구야? 진, 슈가. 리더 잘할 수 있어? 오, 맞형 라인이네, 맞형 라인. 사퇴하세요! 남준이 형은 다른 멤버는 절대 리더 못한다.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죠. 참된 리더! 참된 리더! 당연히 사실은 저는 리더가 정해졌을 때 당연히 우리 마청이 해야 된다. 아, 해야 된다. 아니면 저희 프로듀서 이제 슈가 형이 해야 된다고 수차례. 누가 해도 다 잘할 수 있다. 그럼요. 수차례 의장님을 찾아갔는데 근데 그걸 또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막. 할 수 있다. 자, 우리 진 씨가 표정이 진지해지면서 진, 자, 좋나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제이홉, 정국, 엑스구 다른 분들은 다 옵니다. 공개해 주세요. 얘들아 촬영 끝나고 나에게 만 원만 줄 수 있겠니? 오케이, 고맙다. 야! 고맙다. 역시. 와, 나 톡 좋다. 톡이 좋아. 야, 고맙다 얘들아. 다 들어와. 야, 고맙다 얘들아. 아, 오늘 잘 피해가네. 야, 이런 질문을 한다고 진짜 대단하다. 고맙다. 자, 이번에는 우리 슈가 씨가 질문을 뭐 빠르게 적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적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예측 불허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저 했습니다. 네. O, X. 하나, 둘, 셋. 이거 yes O 간다? Yes or no? 아, 정국 씨가 아직까지 초기. O입니다. B도 X. 두 분이 X입니다. 그리고 네 분이 O입니다. 알겠습니다. 슈가.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나는 토코피디아 모델을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 토코피디아 사랑해요. 아, 나 너무 사랑하지. 지민아, 하기 싫으면 빨리 얘기해. 나머지는 계약을 안 한답니다. 아, 내년부터. 우리끼리 할 테니까 빨리 얘기해. 아,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지 몰랐진 않아요. 5분의 1 찌르신 거. 저는 OX 이런 거 말고 저는 하트를 하려고 했어요. 하트 하려고 했구나. 네, 근데 이게 OX밖에 없으니까. 우리 지민 씨는 의장님 결혼식도 안 가. 토크패디아도 안 해. 너 나중에 어떡할래. 응. 큰일 났다, 진짜. 저기 지민 씨, 토크패디 한번 해주세요. 토크패디아. 됐습니다, 이런. 원샷은 가져갑니다. 자, 우리 B 씨가 버터 위에서 적고 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확실히 태영이 형이 감이 안 잡히네, 이게. 그쵸. 자, 와, 오고 있어요. 오, 태영 씨는 왠지 약간 화가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림을 드로잉 하는 느낌으로. 자, 됐습니다. 자, 예스 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간다! 아, 뭐 우리 지민 씨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요. Yes or no? 오, 오 세 명, X 세 명이야. X O입니다. 딱 X O입니다. 오케이. 태영 씨. B. 저기 한가운데서 혹시 댄스 배틀 해줄 수는 없겠지? 없으면 예스 해줘. 없으면 예스 해줘. 아, 난 댄스 배틀 못하지. 아, 나 못하지. 못하지. X가 춤춰야지. 없으면 예스라고? 알아! 댄스 배틀! 자,
자, 그러면 호비 형 이거 있어요. 호비 형 비트박스 필요. 아니 하필 어쨌든. 자 잠깐만요. 다시 정리할게요. 저도 헷갈렸어요. 없으면 예스죠. 네. 아니 형님 그래서 꼬는 거 아니에요. 예스가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죠? 예스가 춤 안 추는 거죠. 예스가 춤 안 추는 거죠. 가라! 댄스 몬! 가자! 댄스 몬! X7 누굽니까? X5입니까? Let's go! 비트박스! 비트박스! 에이! 비트박스 좋아! 에이! 가자! 가자! 오! 계속해? 지민이 안 했어. 지민. 그리고 분명히 댄스 배틀이라 그랬어요. 배틀? 아, 배틀은 자, 한 명씩 뽑는 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배틀 아시죠 뭔지? 자, 다 나가. 자. 오케이. 지민, 렛츠 고. 또 배틀은 또 비보이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하나 주세요.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못 이기겠다. 이거 못 이기겠다. 못 이기겠다. 최고야. 야, 배틀의 황제가 진짜 잘한다. 깔끔하게 이겨버렸네. 깔끔하게 배틀인데 끝내버렸네. 아, 대단합니다. 방석 의장 결혼식은 못 가고 또 토코피디아 계약 연장은 못했지만 또 다행히 댄스 배틀은 참석을 했네요. 마침 댄스 배틀이랑 겹쳐갖고 일정이. 아, 그러니까. 예, 하지만 이제 배틀에서 위너가 됐으니까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게임 예스 오어 노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토코피디아 생일인데 아, 저희 선배님이에요. 토코피디아가 12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또 생일날은 당연히 촛불을 꺼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비말이 끼면 네. 안 되니까 후 불지 말고 오케이. 부채로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슬라마울랑따후 아, 힘이야. 마지막까지 우리 제이홉이 애드립까지 넣어주면서 자, 좋습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 토코페디아 12주년 12살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멋진 축하 메시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 정말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 업계에 정말 선배님으로서 12주년을 이제 지탱해오는 데서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저희도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토코페디아랑 함께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12주년 또 나아가서 20주년까지 힘내면서 오케이 슬라마 올랑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슬라마 올랑다운 하자. 슬라마 올랑다운 계속 하고 싶습니다. 다음 생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생일 파티를 하다 보니까 아 또 벌써 시간이 훌쩍 가가면서 아, 또 헤어져야 돼요. 또 헤어져. 아, 또 만나면 되죠. 또 만나면 되죠. 그렇죠. 이런 특별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방탄소년단 오늘 더욱더 특별했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해 인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나무다운 토코페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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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마 올랑다운 슬라마 둘랑다운 슬라마 올랑다운 토코페디아 슬라마 올랑다운 완벽한 파티였어요.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Ooh. Cool shade stunn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not too hard to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straight up, I gotcha. Making you fall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at your heart into tw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To the boogie line. Sidestep right, left to my beat. Got army right behind us when we say so. Let's go.